이재명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지금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이 선거법 위반을 했다. 자, 선거법 위반해서 선거 기간 동안에 다른 민주당 후보, 민주당 의원들의 배우자들에게 법인카드로 접대를 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본인 음식은 본인이 계산을 했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여기 오늘 조명현 씨, 이 법인카드의 최초 공익 제보자 이 조명현 씨가 출두해서 김혜경에게 아주 결정적인 전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 메뉴를 고를 때도 이게 초밥 베이스냐, 근데 이 간장 베이스냐, 아니면 회덮밥 소스가 간장이냐 초장이냐, 이런 것까지 다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뉴까지 다 결정했던 사람이 바로 김혜경이기 때문에 김혜경이 메뉴를 결정하면 그러면 계산도 김혜경이 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뭐 이 몇백만 원 또 몇천만 원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변호인이 주장하니까, 아니 공익선거법의 금액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익선거법 위반에. 자, 이런 걸 보면 이 김혜경과 변호사보다는 이 조명현 씨 7급 공무원의 생각이 분명하게 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 법정에 출두하기 전에도 지금 이재명과 그리고 김혜경은 바로 국민에 대한 배신자다 이 직격탄 날렸는데, 오늘 법정에서도 이 김혜경이 아주 불리한 진술을 결정적으로 함에 따라서 이 죄와 관련해서 김혜경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하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자, 여기 오늘 경기도 법인카드로 지금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식사 제공을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혜경, 자, 이재명의 배우자인 김혜경에 대해서 이 사건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김혜경 씨가 직접 메뉴를 골랐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자,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공판에서 이날 재판에서는 이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조명현 씨에 대해서 변호인 측, 즉 지금 이 김혜경 측의 변호인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조명현 씨에 대한 심문을 했습니다. 자, 조명현 씨는 김혜경과 관련해서 그 수행비서인 전 경기도 5급 별정직 공무원인 자 이 배소연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해서 폭로한 최초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2021년 3월부터 경기도 비서실에서 7급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자 배소연 씨와 그리고 김혜경의 관련한 각종 사적 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사모님 팀으로 불렸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자, 이 경기도에서 사모님 팀이 있을 수 있나?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자, 이 공직자들은 선출직 공직자들은 그 공직자에 대해서 선출한 것이고 사모님은 따로 그 팀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집에서 사모님이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별도로 기사와 그리고 비서까지 있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는 하지 않고 있고 오로지 김혜경이 법인카드로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선거기간 동안에 자, 민주당의 다른 배우자들에게 10만 4천 원의 법인카드를 썼다 이것 가지고 지금 기소해서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더 큰 제목들은 자, 이 법인카드를 가지고 자, 이재명의 일제 샴푸라든지 또 초밥이라든지 쇠고기라든지 샌드위치라든지 자, 심지어 이 제사 이 차례상에 올라가는 과일까지도 다 샀다. 자,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조명현 씨는 그동안 주장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날 김혜경의 변호인은 조명현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피고인 즉 김혜경 씨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을 제공할 때 배소연 씨와 지금 피고인 사이, 즉 김혜경 사이에 연락이나 논의가 있었는지 그 경위를 물었습니다. 이에 조명현 씨는 자, 김혜경 씨가 음식에 대해서 피드백을 줬는데 간장 베이스냐 초장 베이스 회덮밥이냐까지 김혜경 씨가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그걸 올리면 된다는 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밥을 할 때 자, 간장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초장 베이스냐, 그러니까 회덮밥까지 다 이게 소스가 뭔지까지 결정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소스까지 다 결정할 정도면 메뉴를 결정한 사람이 김혜경이고, 메뉴를 결정할 정도면 계산은 김혜경이 했다. 그러면 법인카드의 결제자는 김혜경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데입니다. 자, 이 변호인, 그러니까 김혜경의 변호인은 또 공소사건 당시에 김혜경을 수행했던 건 변호사였고 몇백이나 몇천만도 아니고 소소한 금액이다. 10만 4천 원이 아주 소소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동조했다는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조명현 씨는 자, 금액이 작다고 하는데 공직선거법에서 금액이 중요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 5만원, 10만원, 아니 돼지고기 이 머리에다가 5만원 올려놓고 거기에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절을 했다고 해서 기소된 것도 바로 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만 4천원을 소소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도 뭐 몇백이나 몇천만원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어떻게 공직선거법에서 금액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나 이렇게 따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도 깜짝 놀랐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당시 배모 씨의 지시를 받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혜경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날 검찰 역시 조명현 씨에게 그 증인, 지금 조명현 씨는 피고인이 도지사 자택에서 음식을 올리라고 배소연 씨에게 연락했다고 했는데, 자, 배소연 씨가 메뉴를 임의로 정해서 배달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조명현 씨는 자, 임의로 할 수 없다. 아, 김혜경 씨가 확인했고 간장이냐 초장이냐 그게 맞는 회덮밥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올릴 때도 지금 김혜경 씨의 지시나 또는 김혜경 씨의 이 허락에 따라서 올린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이 피고인 즉 김혜경은 지금 조명현 씨와 배소연 씨가 식사 모임에서 식대를 계산하려 했다는 걸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몰래 식사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문제가 된 민주당 의원들 부인들 여기에 식사 대금을 자, 이 배소연이가 결제한 걸 본인은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구멍 같은 일입니다. 자기가 초청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 부인을 불러가지고 전체 식사 대금이 10만 4천 원 넣었는데 자, 본인 것은 계산하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누가 계산했는지 잘 모른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조명현 씨는 공무원이 법인카드를 쓸 때 경기도청에서 가만두지 않는다. 결제하면 경기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법인카드로 쓴 게 결제된 게 확인됐는데 그런데 법인카드를 쓴 거 이게 배소연 씨나 조명현 씨가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 있는 비서관이 어떻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김혜경 씨 모르게 거기 국회의원들 후보 국회의원들 부인들 음식값을 결제했다는 겁니다. 그게 한 7만 얼마 된다고 하니까 자 이게 얼마 안 된다 이렇게 김혜경 씨 먹은 걸 빼면은 7만 얼마 되는데 그게 얼마 안 되는데 자 그것까지 다 이렇게 그 결제를 받고 설명을 하나 이러니까 그거는 경기도의 예산이지 자 김혜경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배소희 씨나 또는 이 비서팀에서 결제할 때 그거는 당연히 자 이 법인카드를 쓸 때 경기도청에 신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 예산을 쓰는 건데 그렇게 가만히 마음대로 쓰도록 안 둔다는 겁니다. 자 이날 조명현 씨와 김혜경은 서로 신경전을 벌였는데 변호인은 조명현 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배 씨와의 통화 내용 그리고 녹음 파일과 관련해서 자, 배 씨와의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수집한 이유 등을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조명현 씨가 지금 자신의 상사인 배소연 씨, 자, 여기와 대화하면서 그걸 녹음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조 씨가 제출한 이 자료들은 약 7개월에 걸쳐서 모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재판의 핵심 증거들로 사용되고 있는데 변호인은 자, 배 씨와의 첫 녹취가 입사 15일 만에 이루어졌다. 자,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조명현 씨는 그게 기한에 정해져 있는 거냐 이렇게 말하면서 입사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배 씨가 바로 전화로 소리 지르고 이런 게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그러니까 자 배소연 씨가 직접 집으로 전화하거나 일과 시간이 끝난 시간에도 전화해가지고 고함 지르고 이걸 해라 저거 해라 이러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녹음을 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김혜경의 변호인은 녹음 범위 방식을 보면 단순히 갑질 피해 때문에 한 것 아닌 것 같아. 자, 무언가 증거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녹음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서 녹음한 것 아닌가 이렇게 물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조명현 씨는 자, 배 씨에게 갑질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의도를 갖고 녹취를 했다고 말씀하고 싶은 것 아니냐 이렇게 대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조명현 씨의 정치적 성향 가지고 물었고 조명현 씨가 뭐 이 국민의힘에 여기에 이 선거 캠프에서 자, 이 활동을 했고 그래서 비례대표로 지원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얘기 정치 성향을 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 씨와 지금 조명현 씨와 검찰은 정치적 성향은 전혀 상관없다.
자, 그래서 이 공익제보는 이미 그 전에 이루어졌고 공익제보자로 인정된 시점도 한참 이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의도가 있었다는 건 아주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걸 공익제보하고 피해를 입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 여기에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자 국민의힘 쪽이고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 가서 이걸 폭로하고 이랬다는 건데 어쨌든 이 사건을 보면 이번 총선에서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라고 해서 이재명과 그 측근들의 변호를 맡은 사람들이 대거 국회로 들어갔습니다. 한 6명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자 이들이 이 대장동 사건을 맡으면서 자 변호사 수임료를 제대로 받았는지 자 아니면 이들이 이재명과도 이 대장동 일당들의 비밀을 워낙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천을 해준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의혹들 그러니까 자 지금 뭔가 이 대장동 변호사들이 자 변호사 수임료 대신에 공천을 받 했다 하는 의혹과 그리고 워낙 많은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걸 막기 위해서 뭐 공천을 했다 뭐 이런 의혹까지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자 어쨌든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김동아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자 김동하 이번에 서울 저 이 서대문갑에서 공천 땅을 따냈는데 자 처음에 이 김동하가 뭐 공천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는데 지금 당선되고 나니까 자 학폭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해서 MBN이 단독 보도했습니다. 자 고등학교 시절에 학체 친구들을 괴롭히고 학교 폭력을 일삼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동하 변호사는 본인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학적부를 공개하면서 자 이거 업무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MBN의 보도 그리고 김동하 측의 입장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MBN의 보도를 보면은 이 김동하가 2021년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했고 이번 총선에서 청년 오디션으로 서울 서대문갑 공천에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 공천 오디션에서 자 이거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거기 세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빼고 세 명의 공천 받은 사람 중에 들지 못했던 김동하를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최종 공천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도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을 번복하면서 김동하가 공천됐다 하는 의혹들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김동하가 당선됐는데 그런데 지금 부산에 사는 A씨 이 학창시절에 김동아가 자신을 사소한 이유로 폭행을 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실을 MBN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A씨의 지금 고등학교 동창생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엄청나게 세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세게 맞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주먹으로 계속됐고 친구들이 말려서 멈춘 적이 있었다. 자, 이후로 무서워서 이 김동하 주변에 가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지냈다. 이렇게 MBN이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는 김동하 당선인이 괴롭히는 아이들이 엄청 많이 있었고 장난삼아서 때리기도 했고 자, 심하게 때린 적도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의원 출마 전으로 해서 이 김동하 당선인에게 연락이 오거나 사과를 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만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 이렇게 울분을 토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김동하 때문에 학창시절이 힘이 들었고 TV에서 다시는 안 보고 싶다.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걸 보도하고 있는 MBN 앵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랫동안 집중 취재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취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학창시절이 힘들었고 이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다른 동창생들의 증언을 MBN에 들었다고 합니다. 자, 동창생 B씨도 앞에 증언했던 A씨 외에도 자신이 아는 학교 폭력 피해자만 두 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친구에게 담뱃값을 갈취하기도 했다 이렇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에게 김동하 당선자가 담뱃값을 갈취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담배 태우려고 그 담배값을 갈취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지금 동창생 C씨 자 김동하 당선인이 약한 애들을 괴롭혔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소한 이유로 느닷없이 친구들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동창생 D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키 작고 싸움 못하는 애들을 포크로 찌르고 웃기도 했다. 자, 순둥이 친구들이 졸업 때까지 말 한마디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A, B, C, D 무려 네 사람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MBN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김동하 당선인에게 물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거의 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부터 오히려 공부한다고 해서 아예 왕따처럼 지냈다 이렇게 MBN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같이 놀던 친구들이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질투와 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MBN의 보도인데 지금 여기에 지금 이 김동화 관련해서 지금 오늘 중앙일보는 김동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김동화가 이런 사실, 고교 시절에 학폭 가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모두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일방적으로 누구를 괴롭힌 적도 없고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의 당선 전으로 제 고향에서 저와 관련된 악의적인 소문이 돌고 있다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저와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인 동창들이 소문의 발원지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인 동창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창들 가운데 정치적으로 반대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지금 악의적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MBN 매체와 관련해서도 이번 보도가 일군의 무리들이 기획한 정치적 음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이 묘사됐다고 하나 일방적인 주장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입장문과 함께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생활 기록부 사본 이미지도 함께 페이스북에 올랐습니다. 자, 여기 보면 김동하가 올린 학교 그 생활 기록부입니다. 자, 여기 이제 김동하가 공개한 내용들인데 뭐 이 말은 능률적으로 하고 잘 처리하고 성격도 뭐 명랑하다 뭐 이런 데 있습니다. 맡은 일을 능률적으로 잘 처리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걸 보면 밝은 성품이며 예의 바르다.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을 할 뿐 아니라 매사에 노력하는 자세가 돋보인다. 자, 이런 게 지금 생활 기록부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김동하는 허위 주장이 지속될 때 관련인들에게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김동하 주장과 그리고 이 MBN 오랫동안 취재를 했다고 하니까 이 MBN에 나오는 주장들에 보면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뭐 물론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겠죠. 그런데 여기 인터뷰한 사람들 A, B, C, D 4명의 고등학교 동기생들의 증언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재명 본인도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이재명은 뭐 입을 함부로 놀리고 거짓말도 하고 뭐 이렇게 욕설도 하고 했다는 비판. 거기에다가 이재명이 과거에 뭐 이 민원인들과의 또 싸움을 했다는 시장 시절 때 거기다가 시의회에서도 자, 이 의원들과 또 충돌하기도 했고 자, 그러니까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말을 함부로 하거나 과거의 행동들을 보면 정말 이해 안 되는 대목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김동하의 의혹은 앞으로 취재를 더 해보거나 또는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자, 이런 만약에 사실이라면 자,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전에 이 많은 사람들 양문석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 이대생들이 미군에게 뭐 상담을 했다 이렇게 주장했던 뭐 이런 당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당선되는 거 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또 학폭 의혹 관련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이재명 주변에 뭐 이런 사람들도 비슷한 사람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치를 해서도 안 되고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이재명이 당 대표가 되고 나니까 마구 공천을 두고 국회로 들어온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22대 국회가